여러분, 다음은 우리 4대 시의원을 지내신 우리 지역의 전 시의원이신 이승 의원님의 찬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승 의원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특위 포천시 회장인 이희승입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편안히, 마음 편안히 잘 드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걱정 하나 없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출범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무릇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온 국민을 미편, 내편으로 갈라서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몰상식한 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일제시대 때 또 6.25 남침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세우신 우리 선배님들의 피땀 흘린 어렵고 힘든 시절을 배를 굶으면서 만든 그러한 거를 단 5년 만에 다 깔아 뭉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빛이 없는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만이 올바른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올바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께서도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명운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내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치는 발라치기 정권, 이거 3월 9일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릇 대통령이라 하면 안보와 외교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편안하고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60년 냉방인 미국을 버리고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핵심인 중국과 손을 잡아 이 나라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와 안보에 뚝심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정말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편은 경제적인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들 배를 다 채우고 그렇지 못한 90%의 국민은 경제 파탄의 나락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민통합, 외교안보, 경제활성화 이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후보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시민 여러분, 19대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담원이설로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나락 속으로 밀어 떨어졌을 그 문재인 정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인 민주당 후보가 이제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느니 외교 안보를 책임지겠다느니 국민을 통합시키겠다는 또다시 담은 이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3월 9일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일동 연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동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정말 어렵고 힘든 질곡의 세월을 지나 국민이 허리를 좀 펴고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60년, 70년간에 고생한 이 기회를 단 5년 만에 말아먹은 문재인 정권 이번 3월 9일에 반드시 심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동만인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옳소!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아침에 하는 얘기가 저녁때도 아닌 점심때만 되면 딴소리하는 그야말로 거짓말 정권이라는 것을 일동면민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모두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가 국민과 국가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냉철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시고 그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인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것만이 그야말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는 때묻지 않은 6개월 정치 신인입니다.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저 청와대에서 나라를 망쳐버린 놈은 그것이 보복 정치라는 지네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범을 쳐먹어가지고
우리 후보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똑같은 아바타가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그냥 둔다면 기고만장해서 문재인 정권 5년보다 더 큰 비리와 내 식구만 챙기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5년 동안도 못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주당 패거리들이 2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20년간 그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남미의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처럼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과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가 나라를 바로 세우러 나섰습니다. 일동 면민의 적극적이고 열화 같은 성원과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3월 투표에서 3월 9일 투표에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접경지역인 후천과 일동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면민 여러분, 나라가 한번 잘못되면은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 5년에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하수인인 이재명을 3월 9일날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의 승리, 나라의 발전, 해낼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윤석열! 우리 제가 만나본 우리 포천 시민의 70% 이상이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찍으면 이 문재인 정권이 다시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 5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나의 지인, 내 지역 사람들에게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거짓말장이 이재명 후보를 분명히 인식시키셔서 3월 9일 날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강자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큰 힘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연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후천 발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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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승전 의원님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